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택배가 왔는데 테슬라용 전기 충전기, 그러니까 집밥을 먹이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충전기인데 아직 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충전기를 먼저 구입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 충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서 220V로 이용해서 충전하는 시스템, 한 60만 원대에서 뭐 한 120만 원대 정도까지 충전기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중국산 충전기들이 대부분 7.5kW 정도의 충전 효율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월 커넥터라고 해서 53만원에 판매하는 월 커넥터가 있고, 이 월 커넥터는 최대 10.5k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물건이 올 줄 알았더니 평택에서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천을 고정해주는 월 커넥터 케이블 오거나이저라는, 이름이 참 힘드네, 오거나이저. 45,000원. 충전용 케이블을 고정하는 브라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월 커넥터를 일단 뜯어보려고 해요. 짜자잔. 자, 요런 박스에 이렇게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아,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네. 배달왔습니다. 오, 이게 벽에다 거는 건가 본데. 와, 케이블이 엄청 두껍구나. 와, 전기줄 같은데 이거? 여기에 수저구나, 수저. 딱 꽂아가지고 밥 먹여주는 거. 이렇게 손가락 대고 전원 넣으면 죽나? 아, 안 되겠지? 테슬라 코리아에서 설치 서비스를 받으면 공식 파트너 실사 설치하기. 설치 비용이 기본적으로 85만 원이 기본 비용이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장비값 빼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다 주차를 하고 집밥을 먹이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업자는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아, 제 친구예요. 근데 머리가 다 하얘졌냐? 핸드폰으로 작동을 시키던데. 어플 들어왔다. 어플리케이션 되지. 자, 이제 테슬라 충전기를 설치를 했고요. 내일 아침에 차가 오니까 일단 오자마자 밥부터 줘야 될 것 같아요. 캐리어 차 실려가지고요. 앞에까지 왔다가 여기서. 아, 저기서. 네, 네. 운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아, 난 여기서 차라리 내리는 게 내릴 줄 알고. 예, 떼도 되는 거예요, 비닐로? 네, 이제 떼셔도 됩니다. 이게 키예요? 네, 카드 키입니다. 야, 키 참. 네, 키사.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응급으로. 차 키. 어, 잠깐만, 일단 실내 온도를 어떻게 조정하냐 이거. 알겠다. 이거 어디서 열었지? 얘네들은 어떻게 열지? 아, 글로우 박스. 아. 여기 글로우 박스가 왜 있는데 못 봤지? 이거 뭐지? 진짜 운전 이거는 뭐?
여기다. 아, 이거 닦을 때? 예. 별걸 다 주네. 여기 이런. 와, 이거 죽인다, 이거. 배선이 그냥 막. 야, 뭐 운행을 해볼까? 배터리 같아가지고 핸드폰 배터리도 60% 정도면 불안했었는데 차를 60%대에 끌고 나가는 게 불안해. 이게 오토크루즈가 어디 있을까? 잠시 후 남양주 신성 방향으로 우회전. 아, 내리는구나. 크루즈 컨트롤이. 이 핸들의 그래프가 파란색이 다 차야 되나 봐요. 이게 지금 이제 신차 뽑고 처음 주행하는 거라 카메라 보정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 카메라 보정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계속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차를 도대체 왜 자꾸 뽑으시는 거예요? 차? 차는 용도에 맞게 타야 되니까. 한 대를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장거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재섭상. 어? 재섭상. 원페달 드라이빙이란 말 이제 이해가 돼. 엑셀을 놓으면 그냥 차가 서. 지금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예요. 이게 엑셀을 놓으면 차가 서. 바퀴가 모터를 돌려주니까 모터는 전기를 일으키고 충전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연동해서 하게 되죠. 회생제동.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 패드도 안 닳는다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 난 승차는 괜찮은데? 뒷자리만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뒤에 안 타니까. 은떡님 차를 탈 때랑 기분이 다르신가요? 아, 완전 다르지. 남의 차를 보는 건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리뷰를 하려면 내 차를 가지고 리뷰해야 되는데 내 테슬라 리뷰를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리뷰하려고 샀어요. 아, 근데 너무 조용하다. 이거 좀 어색한데 이거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막 달달달달달달. 디젤 타는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데 이거 어색하고. 또 네, 진짜 힘들었던 게 뭐 광주에 지점을 내고 이제 지금 부산 쪽에 지점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진짜 멀어요. 광주도 진짜 멀고. 근데 운전을 하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고 SRT를 타고 다니자니 짐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천상 자동으로 운전을 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사를 둬야 되는데 기사 월급을 주는 돈이면 오토크루즈 기능이 있는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지. 뭐 렌트비를 좀 내긴 해도 뭐 공장에서 어차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기름값 생각해보고 톨비 50% 할인되는 거 생각해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정비업자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내연기관 차만 계속 고쳤는데 바뀌는 이런 전기차의 트렌드를 읽으려면 내가 전기차를 타보지 않고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테슬라를 살까 제규어를 살까를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차는 원래 아닌데 그렇다고 이 트렌드만 읽기에는 좀 타고 싶은 차를 또 못하니까 제규어는 진짜 타고 싶었던 차였고 테슬라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미래를 좀 읽어야 되니까 앞길을 전기차를 안 사본다는 게 사실은 눈을 가리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 카메라 언제 세팅이 될까? 공부를 좀 하고 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면서 하면 되지. 어, 핸들이 이렇게 조용하네. 제규어 버린 건가요? 아이고. 네, 사랑하는 제규어를 버리면 안 되지. 한 달 반 동안 8,000km를 타고 다니까 아 고양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오일 좀 갈아주고 휴식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도 너무 자주 만나면 질리잖아요. 아닌가? 아 이거 우리 피디랑 찍어야 되는 건데 이거 잘못 태웠어. 당신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어. 뭐가 있죠?
특별히 없는 게 없는 게 있는 거라는 거지 뭐. 핸드폰 충전기도 무선으로 충전되고. 충전 안 되네? 아이폰 12 미니는 충전이 안 돼요. 이게 높이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 이 차를 끌려면 핸드폰을 좀 큰 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 이제 된다. 차선 감지랑 핸들까지. 제가 타고 있던 제규어보다 얘가 훨씬 더 운전 이 거리라든가 그런 걸 더 정확하게 조절을 하는 것 같고, 예,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차가 이렇게 딱 지금 정차를 하고 앞차가 출발을 하면 얘도 자동으로 출발을 해줘요. 얘는 악셀도 안 밟아도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이 기능을 체험해 보고 싶었고, 이 기능이면 장거리를 갈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산 건데 안 혼나냐고 다 물어보더라고. 촬영 끝나면 혼날 거예요. 차는 허락을 받고 사는 거야?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허락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테슬라를 자꾸 알아보는 거지. 뽑으려고요? 아니야, 그냥 알아만 보려고. 견적만 뽑아보는 거지 뭐. 궁금하잖아, 뭐 얼마씩 내고 타는지 사람들이. 그러더니 다다음날 계약서를 들고 왔어. 근데 일주일 있다 차가 왔네. 맞아야겠죠? 아, 왜 이러십니까? 이게 진짜 나무인가 봐. 이렇게 진짜 나무로 만들면 보통은 진짜 고급스럽거든? 이 초등학교 때 앉던 그 학교 책상 같은 그런 느낌의 나무인데? 리얼 나무인데 리얼 촌스러워. 이거 하나 마음에 들어요, 이 스웨이드. 제규어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지금 들어오면 저 차가 들어오는지를 감지를 못해서 계속 가. 가다가 차가 딱 들어오면 엇! 하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고 이렇게. 근데 얘는 딱 지금 차가 들어오는 걸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고, 블랙박스도 따로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차에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이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블랙박스가 다 작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옵션을 넣을 때, 아, 블랙박스는요? 했더니, 아, 테슬라는 블랙박스가 필요 없어요. 자체 블랙박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생각해보니까 앞에도 있고, 사이드에도 있고, 이 카메라가 진짜 많으니까, 블랙박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 블랙박스 시장도 이제 죽어가는 거야. 뭐 해 먹고 살지, 다음엔? 출발 지점으로 왕복 예상했을 때 55%.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57%, 지금 60% 잘려니까 3% 정도 쓴다고 보고, 왕복했을 때 55% 정도로 잔량이 남아있다는 요 정도의 예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운전하라고 지랄하네. 직접 운전해 이 새끼야! 그러는데? 왜 직접 운전하라는 거야? 내가 핸들을 돌렸으니까. 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참견한다고. 아, 열받은 거야 지금? 어우, 느낌 좋아. 확실히 이 내연기관 차량의 그 가속력과는 이 레벨 자체가 달라. 사각지대는 어떻게 감지할까? 아, 얘가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제어하는구나. 이러다 운전하면서 자는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서 보면 막 부산에 가 있고 막 남양주 갔어야 되는데 저기 막 북한에 가 있고. 안 찍었는데? 내비를 안 찍었는데? 내비랑 관계없이 얘는 그냥 가는 거니까. 크루즈를 해놓으면 그거는 FSD 옵션을 넣어야 되고. 그럴까봐 FSD 옵션을 넣어야겠다. 이 태블릿 PC 하나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차 덩어리가 900만 원이라는 거잖아. 5,000만 원짜리 태블릿을 샀네. 공사 중 꽃갈, 사람, 저기 자전거까지 다 감지해. 와, 이 희미한 차선까지도. 여기 오토바이도 감지하고, 서 있는 오토바이. 야, 이건 뭐, 장거리 이제, 거뜬히 가격인데. 샀는데 장거리 갈 일이 없으면. 속도를 좀 더 올리고, 70km. 야, 과감하게 잘 돌아.
아직까지 기술로는 최고가 아닌가 싶어. 어렸을 때 그 라인 트레이서를 보면서 와, 저런 기술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면 진짜 자동차를 핸들을 안 잡고 운전하는 시절이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와, 지금 내가 늙어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늙어 죽기는 커녕 아직 창창하게 젊은 내가 이걸 경험을 하고 있어. 와, 신기해.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 괜찮지 않아? 야, 이거 진짜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겠어. 아직 공포가 있어서 그건 그렇지 않아. 나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예민해져서 편치 않아. 테슬라 첫인상 어떠셨어요? 테슬라의 단차 얘기, 뭐 허접하다는 얘기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은덕님 차도 보고 했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와, 진짜 허접해. 개 허접해. 생각보다 더 허접해. 이런 질감으로 차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허접하지? 라는 느낌? 그리고 운전하면서 와, 이거는 내가 차를 산 게 아니라 전자장치를 샀구나 라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전자장비가 많은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 차를 타면서 내 느낀 거는 아, 전자장비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구나. 자동차의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감성을 휴대폰같이 우리 생활 필수품처럼 전자장비의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FSD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오토파일럿 기능인데도 지금까지 내가 타본 차 중에서 이 오토파일럿, 특히 자동 핸들 조향 이 부분은 글쎄 더 좋은 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최고가 아닐까 싶던데, 이 코너가 진짜 깊은 코너까지도 과감하게 돌아주고, 와, 신세계야.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런 내장재 같은 게 좀 질이 떨어지는 거 다 용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비싸다면 비싸고 어떤 이에게는 또 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탔을 때는 이게 충분히 전자장치를 6천만 원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서비스 센터를 꼭 들어가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되니 이게 참 되게 신세계라고 볼 수 있지. 알칸타라를 보면 아, 좋다. 이 나무를 보면 아, 쓰레기다. 플라스틱 아, 싸다. 그러다가 오토크루즈 딱 누르면 와, 좋구나. 일단 내가 운전을 하면서는 아직 불편함은 없고 편안함, 그리고 신선함,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장점이 많다. 한 달 운행해보고, 한 달을, 어이씨, 깜짝이야. 한 달 동안 느낀 감정이 괜찮다 싶으면 괜찮은 거겠지, 뭐. 전기차를 산 기념으로 낙산 해변을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주행거리가 185km 나오니까 도착했을 때 예정 배터리 잔량이 52% 남는데요. 돌아왔을 때의 배터리 잔량은 16%예요.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충전해도 돼. 있으면. 그래. 핸들이 없어졌어. 오토파일럿 기능을 쓰다가 핸들을 잡으라고 얘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화가 났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운전하면 남은 주행에는 오토스티어 사용 불가. 성깔이 있네. 아마 졸았다고 보는 것 같아. 안 졸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도 한번 해본 거지. 여보. 여기 속초인데 배터리가 한 45% 정도 지금 남아있고, 서울을 가는데 전기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충전을 하고 가려고 슈퍼차지를 찾아왔고, 와, 되게 뜨끈뜨끈해. 커넥터 연결하고, 충전이 되고 있네. 45분 남았대요. 111kW. 어마어마한데? 현재 지금 충전이 1816원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는 제가 아직 모르게 있고, 일단은 훔쳐가는 거야, 그러면. 와, 100kW 충전 처음 봐요. 슈퍼차저에 들어오기 전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보니까 고속 충전을 위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중, 내비게이션을 찍는 순간 어떤 밸런스를 맞추나 봐요, 배터리의 밸런스를.
그렇게 해서 고속 충전할 때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밸런싱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빠르구나. 엄청 빠르네. 이렇게 빠르게 충전되는 건 처음 봤어. 한 10분 정도 충전을 해서 40% 정도 잔량에서 지금 84%까지 충전했어요. 슈퍼차저로 84%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가 넘기 때문에 뭐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돌아가서 다시 집밥을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와우 트렁크야. 아씨 차 자체는 별론데 타고 다니는 건 너무 좋아. 아 뭐 먹고 사냐?